남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설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대범천 왕, 여기서부터는 새끼죠. 네. 지루합니까? 아니요. 지루하지만 오늘 또 요거까지 맞춰야 돼요. 네. 오전에 대범천 그 밑에 이제 저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대범천은 흔히 이제 초선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강음천, 예? 강음천은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2선의 제3천이다 해놨죠? 네. 그 사람이, 자, 여기 보세요. 초선에 올라가면은 욕계 생활을 정리해가지고 초선에 올라간다. 제1선 말이에요. 욕계 6천 말고, 그 다음에 새끼천상 있잖아요. 초선에 올라가면 왜 능경 같은 데 책이, 능경이 틀리게 돼 나오죠? 능경의 초선에 어떤 데를 가면은 근심이 우가 끊어진다 했다가 저 뒤에 가면 또 고가 끊어진다 이래 나오죠. 능경 자체가 책이 틀린 거라. 이번에 능경 배우시는 분? 안 받는가? 책이 틀리지? 경문이 틀려. 관심이 없으니까. 근심이 먼저 끊어지는데 보통 책이 틀린다니까? 경 자체가 틀리게 돼 있어. 잘못 쓰는 것 같은 거. 그거 바로 잡아야 될 때니. 그냥 뭐, 바로 잡든지 안 받든지 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 초선에 가면은, 초선을 보통 이생희락지라 그래요. 네. 이생, 생활을 여인다, 정리한다, 희락, 그러고 즐긴다, 이 말입니다. 뭘 즐기느냐면, 이제까지 욕계의 욕탐에 있던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로 갑니까? 새끼 선정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욕심을 다 정리해서 이생 떠난다 이제. 에? 이생 희락지라고 해. 지금 보는 강음천, 그 강음천이라든지 새끼 이런 데 가면은 우리는 지금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은 빛도 이거 빛의 음성 아니에요, 그죠? 예, 빛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라. 빛으로. 그러니까 처녀 총각들끼리 서로 딱 알거든. 이것도 뭐 그런 분들 경험 있지. 서로 눈만 찡긋찡긋해도 알잖아. 그걸 갖다 윙크해 알거든. 우리는 불교에서 이심전심, 그거는 이증전증. 이제 강음천쯤 되면은, 그러면 정생희락지, 선정이 돋아지면, 제2선은 정생희락이라 하잖아요. 예? 네. 선정이 돋아지면은 그 선정의 법이 선열, 어제 그 열반의 경에 얘기하던 무엇을 먹습니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지금 공부하는 수행인은 뭘 먹어요? 그 사람? 법이 식, 선열식을 먹는다 하잖아요. 의리적으로 해석할 때. 강음천쯤 되면은 정생희락지가 선정이 돋아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삼선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희 묘락지를 하죠? 그죠? 예? 그럼 뭐, 이제까지 선정, 법이 선정을 받아도 놓아 내릴 수,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그 사선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사념 청정지를 하죠? 사자가 행사할 때 사자, 버릴 사자, 사념, 생각을 버렸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버렸어요? 내 편이다, 니 편이다, 친소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부처님입니까? 누구예요? 땡! 자기 자신이 제일 친한 사람이요. 그 선호력에 보면은 불타는 자신 좀 부모도 친한 이가 아니다.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기다, 이거. 그래가지고 선사한테 물을 때 막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고 막 내가 자꾸 흔들고 이러면 선지식은 뭐라 합니까? 니가 더 잘한다. 니가 니를 더 잘한다. 니가 더 잘한다. 나는 모른다. 내가 니를 어찌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가 니를 잘한다 하는 거 이런 것처럼. 그 사념이라고 하는 거는 친소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공념이 정지한 거예요, 사람이. 예. 이때는 이제 사람이 호흡이 다 끊어진다 하죠. 출입식에. 그리고 기쁨을 다 놓아내리고 이렇게 이 멸합제에 가면 뭐가 합니까? 삼재팔란이 미치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가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 흔히 이 말 쉽게 얘기합시다. 수다원과 뭐죠?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수다원과를 얻을 때는 머리 뭐가 끊어진대요? 말이 끊어진다고 수다원과를 하잖아요. 수다가 다 끊어져. 수다한 게 함 다 끊어져. 수다원 다 원만 해줘. 수다원과 수다원에서는 뭐가 끊어진다? 언어가 끊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다함과 뭐가 끊어지겠어요? 뭐가? 사유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가 생각이 많은 것이 사다함 다 닫혀버리기 때문에 뭐다? 사다함 가라네. 그 다음에 아나함 가에서는 뭐요? 아는 거 아는 지 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함이 아나 모르나 아나함 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리면은 알아한가. 내가 지금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실제 이론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워버리면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는 저뿐이에요. 네. 무슨 내가 그렇게 잘 아꼈어요. 잠 깨어가지고 내 뜻이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 그래 이해하세요. 네. 어쩌면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공부가 다 되시길 바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삼선에서는 뭐 희열이 끊어지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삼선에서는 즐거운 말도 끊어지고 네 번째는 이제 호흡마저 다 끊어지면 생명법 중에 가장 미세한 게 호흡이거든. 내가 살펴보면 생명법 중에 가장 거친 것이 오락게임이야. 점잖은 사람도 윷놀이 하다 보면 뱅 돌아. 하도 싫어하면 막 그 아버지 아들도 없어. 그제? 오락이 제일 거친 건데 오락을 하지 마세요. 오락하는 시간에 노는 입에 염불한다. 그 다음에 변정천왕 광가천. 그 변정천왕은 삼천이겠죠? 광가천은 사천이겠죠? 광가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넓은 결과물. 이 세상에 과일 중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불과요. 그보다 요즘 제주 나온 용과도 맛있고 수다원과 사다함과 모든 그 수행의 결과물이죠.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 위에 광과. 앞에 광음은 저 빛강자 있지만 여기 광가는 광자는 무슨 광자예요? 늙을 광자예요. 그런 게 의미가 싹싹 들어오죠. 네. 이제는 그 다음에 대자제왕 불가서 그게 이제 멸진적으로 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선정을 통과해서 멸진적으로 막 차고 뭐 요 위에 더 올라가서 몇 곡씩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할 수 없이 막 여기서 이제 말이 마무리되니까 그래 합시다. 대자제는 범으로는 뭐다? 마해 수라.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자제함으로 지도를 이르기를 대자제천은 팔비 삼목이 있다. 팔이 여덟 개고 눈이 세 개다. 팔이 여덟 개다 눈이 세 개다. 강생보살은 뭐죠? 천수? 천안이다. 이랬을 때 그냥 천수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손길이 무수히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주는 자비를 상징하구나. 천안이라면 뭐예요? 관이 자제가 돼서 지혜가 너무 지혜로워서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천수천안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천수천안 뭐 귀신처럼 이라고 만들어 놓고 천수천안 하면 안 되고 그죠? 모든 천 개의 손이 천 개가 아니고 천 개의 눈이 천 개가 아니고 무불통지다. 그죠? 그 못하는 게 없고 무소불위 무불통지 이런 의미로 뭐라 한다?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그 관세음보살한테 종래 기도는 하지만은 나중에 누가 관세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관세음으로서 최소한 반쪽아리 관세음이라도 돼가지고 저 사람에게 나의 관세음의 화신 같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것이 우리 참된 기도 그 서원이잖아요. 그거 말고 관세음보살 나 좀 잘 봐주시죠. 전라도 분들이 이제 경상도를 저기 범어사로 그 내지 통도사로 이렇게 오시면 사람이 어떤데 막 아니, 방생 오시고, 뭐, 이렇게, 성지순례 오시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법당은 좁고. 여기 법당은 얼마나 넓나. 보면서 법당은 진짜 작거든. 옛날 건물이라서. 그러면 이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전라도 분들 바깥에 이렇게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이란, 부처님, 나 알지라잉? 나 알지라잉? 이러고 가신다. 그 말이 얼마나 즐겼던지. 그치? 참 간절하죠. 아니, 나 못 들어가요.
겁나 존경은 하여. 나 알지라. 경상도 사람들은 뭐 그래 하나. 한마디로 말해라. 시끄럽다, 막. 딱 한마디로, 한마디로 뭐라노. 자, 그게 팔비 삼목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안목이 확실하고, 예?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팔비요. 예? 네. 백구를 타고 백구를 들었다. 백구를 흰소를 탔다고 하는 거는 소 중에서 가장 흰센 소를 우리 현이 백구라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흰 코끼리를 타고 왔으니까, 흰 코끼리니까 아주 백정식이라 의식이 깨끗하고 그 사람이 그, 저기, 우리 바깥에 있는 걸 뭐라 해요? 의보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세리 명품은 의보와 정보를 밝히거든, 부처님의. 의보는 뭐예요? 이 색상향 미쳤고, 이 책상이 의보고, 마이크도 의보고, 옷도 의보고, 이렇게 다,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런 거 의보지만은, 정보는 뭐예요? 네, 이게 아니기 설신이 이게 몸의 정보잖아요. 예? 네. 여기 의보가 흰 배구를 탔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정보도 수승하고 의보도 수승한 거예요. 그 사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보가 수승하면은 그 사람의 그것이 몸띠도 잘 꾸며져가 있어요. 예? 그 미주 코리아가 인물이 잘 나누니까 좋은 데도 시집 가버리잖아. 예? 네. 그건 말은 나오면 좋구나. 자, 정보가 수승하면 의보도 수승해. 백부를 들었으며 흰 총체를 들었다고 하는 거는 잡담, 흰 총체는 들으면은 문제가 붙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거야. 부처님께서 그 도솔천에 내려오실 때 이빨이 코끼리 몇 개? 여섯 개. 그죠? 딱 보면 뭐예요? 육바람이. 예? 무슨 상아가 여섯 개 밖에 코끼리가 어디 있는 괴물이다. 그런데, 아, 이것은 코끼리처럼 우직하게. 코끼리가 저 업장의 바다를 태평양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요? 나뭇잎 타고 천만에. 건강경 해설할 때 일어났죠. 백상은 흰 코끼리는 저 바다를 건너갈 때 헤엄쳐서 건너가지 않는다. 저벅저벅 바다까지 밟고 건너간다. 빠져 죽지 않으니까. 입수의 장단이라고 키가 작은 사람은 물에 가면 이만큼 차서 빨리 죽잖아, 그죠? 키가 큰 사람 좀 해, 모아지 나오게 더 오래 살고. 입수의 장단이라. 물에 들어가면은 길고 짧은 것을 댈 수 있다. 어떤 경계를 딱 던져주면은 무는지 안 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도를 공부를 짐작할 수 있다듯이. 건강경영 해석을 그래 해놨어. 탁월한 해석이. 저 코끼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떻게? 얍삽하게 뭐 헤엄쳐서 방편 사용하지 않고 제법 생사 불구하고 딛고 간다. 중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진무통제도 왜 공과 배구 유직돈이라 나오죠? 원공부께 원여친이 희한하다. 어째 홀딱 그렇게 다 까먹는 지우개가. 원수와 친한 사람이 공과 함께 타자 배구 흰소를 타고 유직도 불도 정직한 도에서 논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타일시 성불도. 그 내원자 성불하고 니는 좀 이따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 여기서 배구를 타고 이런 건 실천이 아주 굳세고 의식이 깨끗하고 일성 원결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예수가 좀 되면 이제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1년 사이에 능히 대천, 삼천, 대천 세계에 빗방울 다 헤아린다고도 한다. 해놓고 오늘은 요 오전 시간은 한 8분이 초과됐는데 자, 보십시오. 한 1, 2분에 또 정리를 해봅시다. 집중, 예? 네. 1, 2분이 끝나니까. 나왔나요? 안 나왔어. 자, 그러면 도표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가지고, 도표 참고하세요. 와, 안 나오노? 1번은 경명하고 저자가 나왔죠? 네. 아니, 다들 그러네. 그 다음에 기경 근본 끝났죠? 그 다음에 보현보살부터 해서 세지 명품에 나오는 대자장 불가설 방금까지 했는 대목 있죠? 네.
여기까지가 세주 명품에 등장하는 대중들 이름을 언급한 자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자리는 한경에 이제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도 금강당이 쭉 나오죠. 예. 예. 보현문수, 보현보살은 1회차 설법지요. 문수보살은 2회차 설법지요. 그 밑에도 나오죠. 예. 법회보살은 3회차 설법지요. 공덕님 보살은 4회차 설법지고, 금강당 보살은 5회차 설법지요. 금강당 보살은 6회차 설법지고, 금강해 보살은 없는, 저쪽에 7회차 이게 단순 대중이에요. 설법지가 아니고. 보현보살 2세간 내가 해놨죠. 네. 보현보살 보현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약창계에서는 7회차 설법주와 8회차 설법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뒤에 이제 강좌성에 참고하시고, 그래, 오늘 지금까지 했는 것은 경명, 대방용불 하원경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하원경의 저자 용수보살과, 그 다음에 약창계는 뭐 간략하게 뭐 편찬한 개송이라는 것과, 근본이 뭐냐? 일성, 하음, 근본, 하음, 불교를 해인 삼매력에서 모든 그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들이 그 뭐 어디 법신 보신 하신 분이 다 설했기 때문에 그 연화장 세계에 그대들도 귀해서 잘 들어봐라.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보살들을 필두로 해서 보현보살로 해서, 그죠? 동명보살, 이명보살. 그 외에 잠류 신중이 19분이 등장하신다. 예? 이렇게 해서 전 총 등장하는 인물이 41명입니다. 그죠? 41부류. 그것까지 이제 그 책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오전 공부 그렇게 정리하세요. 네. 오후에 되면은 도표해가지고 그림 그리면서 7처 9회에 대해서 정말로 한 방에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 방에.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큐큐 치세요.